자, 오늘은 제4장 액셜 로드, 우리가 축하중이라고 합니다. 축하중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4장에 있어서의 그 수업 목적은 여기 있는 대로 한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How to determine The elasticity formation of axially loaded member. 자, 우리가 이제 4장에서는 축하중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5장에서는 토션, 트위스팅 모멘트를 하고, 6장에서는 밴딩 모멘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굽힘에 대한 굽힘 하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다루는 하중 종류는 원래는 이제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였느냐 하면 축하중, 그래서 인장 축하중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단하중, 그 다음에 비틀림하중, 굽힘하중 이렇게 해갖고 네 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문제를 풀 때에 있어서는 축하중이라고 해서 4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비틀림하중하고 굽힘하중을 5장하고 6장에서 해서 그 하중 형태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그 변형의 형태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변형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떠한 식으로 변형이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수식화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수식화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구하는 공식들을 다 유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는 이 4장에서 공부하는 그러한 순서가 5장하고 6장에 가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것들을 고려하느냐라고 하는 순서 이런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을 여러분들 공부를 잘해둬야 5장, 6장에 가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금방 얘기했듯이 Actually Loaded Member, 그러니까 축하중을 받고 있는 부재의 탄성 변형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ow to Calculate the Support Reaction. Support Reaction이 뭐냐면 지점 발력이죠. 지점 발력을 계산하는 방법. 어떤 문제냐면 in statically indeterminate problem. statically indeterminate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역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가 결정이 안 되느냐 하면 바로 서포트 리액션이 결정이 되지 않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정적으로, 정역학적으로 지점 발력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겠죠? 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지점 발력이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결정이 될수 있는 경우, 이게 전부 정역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돼서 그때 뭐라고 부르냐면 statically Determinate라고 부릅니다. Statically Determinate. 근데 이게 이제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경우, 우리가 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Statically Indeterminate라고 해요. 요걸 이제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식의 얘기를 하느냐면 Statically Determinate 그러면 정정이라고 합니다. 정정. 그래서 정정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소위 이 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Statical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Statical.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Determinate. 그래서 정, 문제 이렇게 하게 되면
평형 방정식만으로 지점 반력을 전부 계산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정정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 반대는 이제 우리가 부정정이라고 하는 거죠. 부정정. 부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점 반력이 평형 방정식만으로는 결정될 수 없을 때, 결정될 수 없을 때 그것을 우리가 부정정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점 반력을 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왜 못 구하는 거예요? 방정식의 수가 모자라겠죠. 그죠? 방정식의 수가 모자라니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정식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충을 해줄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보충을 해주냐 하는 거를 가지고 식을 하나 세워줍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주는데 그 수식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Comparability Equation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적합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적합방정식. 그래서 기하학적인 그 변형 조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평형방정식하고 더불어서 이 Comparability Equation을 세워가지고 결국 이 지점 반력을 다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서멀 스트레스. 서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열 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 응력. 그러니까 열을 받게 되면 그 재료 내부에 힘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판. 이제 판이 있는데 이거를 이런 책상 위에다가 그냥 올려놨어요. 그래놓고 그 판을 가열을 해가지고 위에서 가열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늘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 경우에 이 판 내부에 어떤 힘이 작용을 될까요? 하지 될까요? 판이 있고 이거를 가열을 했어요. 그럼 얘가 틀림없이 늘어날 겁니다. 이게 늘어날 때 이 판 내부에서 어떤 힘이 발생을 하겠는가 아니면 그냥 늘어나는 걸로 그냥 끝나겠는가 어느 쪽일까요? 복원하려고 하는 힘. 글쎄요. 지금 가열하고 있는 중인데 뭐 아직 복원하려면 좀 다음 단계일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지점 반력 같은 거 우리 그 고려할 때 어떤 경우에 힘이 생겼어요? 뭔가 방해를 받을 때 힘이 생겼죠. 그럼 이 지금 이 판에다가 가열을 하고 있을 때 이 판은 지금 어떤 구속을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나요?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고 있을 때는 그 내부에 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열응력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지난번에 크립 얘기할 적에 그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라고 하는 걸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가 일정하게 구속이 된 거였었죠? 변형률이 일정하게 구속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다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벽하고 벽 사이에 지금 부재가 들어 있을 때 가열을 하게 되면 당연히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늘어나야 되는데 결국 그게 못 늘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양쪽에서 늘어나는 거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재료 내부에는 힘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응력을 우리가 열 응력이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열응력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하게 되면 응력 집중입니다. 응력 집중. 어쩔 때 응력 집중이 일어나게 자, 우리가
편이라고 하는 걸 지난번에 그림을 한번 그렸었는데 인장 시편도 두껍게 쭉 가다가 그 평행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약간 이렇게 줄이죠. 줄인 다음에 이게 평행부가 쭉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고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이게 또 다시 커지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단면이 크고 그 다음에 시험편에 그 이제 좀 좁아지고 이렇게 되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힘을 적용을 시키면 어디에서 응력이 가장 크게 이 단면이 작아지는 그 부위가 이제 작아지게 되죠. 거기서 응력이 있을까요? 그쪽에 응력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딱 꺾어주게 되면 응력 집중이 훨씬 더 강하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두꺼운 그 단면적을 가지고 가다가 이걸 직각으로 딱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얇게 가고 다시 커져가지고 다시 두껍게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걸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렇게 되면 그때 크랙이 균열이 어디서부터 생길 것인가 그거를 보면 되겠죠. 그 균열이 다 그 모서리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직각으로 딱 꺾여가지고 그 모서리 부분에 균열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필렛이라고 하는 걸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필렛에 의해서 응력 집중을 완화시켜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거기에 많이 안 걸리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응력 집중이 걸리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는 피지 스트레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가 걸리게 되니까 만약에 그런 거를 응력 집중이 걸리는 그러한 부재를 설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그마 에버리지 갖고 계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응력 집중이 생기는 곳에 있어서의 시그마 맥시멈이 그러니까 최대 응력이 평균에 비해서 몇 배나 더 걸릴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 그 최대 응력이 무엇보다 작아져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죠. 허용 응력보다 작아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응력 집중이 걸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inelastic deformation 그렇게 하게 되면 탄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탄성이 되겠죠. 그래서 변형이라고 하는 건데 비탄성이면 결국은 재료가 소성 영역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재료가 외부 하중을 받아가지고 소성 영역 안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거의 변형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3장에서 했었지만 그렇게 소성 변형이 되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하중을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탄성 회복이 일어나고 어느 부분은 영구 변형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탄성 회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구 변형이 남게 되면 그 영구 변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영구 변형이 남게 되면 외부에는 응력이 존재하게 돼요. 그것을 잔류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지듀얼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 내부에 어떤 식으로 응력이 남게 되는가. 그래서 그거에 분포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류 응력 분포를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변형 양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는 이 순서가 5장, 6장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에서 기본적으로 항상 적용을 하고 있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뭐라고 읽겠어요? 세인트 버넌트. 그럼 마치 무슨 신부님 이름 같죠? 근데 이제 불란서도 이상하네. 그죠?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길습니다. 그 프랑스어는 전부 이응으로 끝난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상, 배낭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게 상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우리가 재료역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반에 걸쳐서 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이용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상, 배낭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밝혀냈는가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사실은 정사각형 형태가 훨씬 우리가 측정하기는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형태로 이거를 쭉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하죠? 뭐 격자라고 하죠. 그리드 형태로 이거를 이제 만들었다. 그럼 이제 원래 요 힘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전부 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마치 바둑판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힘을 줬어요. 이렇게 되면 하중이 이제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뭐라고 부를까요? 하중 작용 점 이렇게 부를 겁니다. 하중 작용 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힘을 가하게 되면 결국 이제 변형이 생기게 되겠는데 그 변형이 생기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자세하게 보면 여기가 이제 힘이 걸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힘이 걸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격자가 수평으로 되어 있었던 그 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변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B라고 하는 걸 지나게 되면 거의 수평이고 C라고 하는 이 단면까지 오게 되면 뭐 완벽하게 수평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위에서는 약간씩 이렇게 변형이 되지만 요 C라고 하는 요 위치에서부터 아래쪽으로는 뭐 원래 있었던 그 격자 모양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요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요 아래에서도 약간 이 수평선이 약간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폭이 이렇게 오다가 이쪽으로 약간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왜 이럴까요? 당연히 여기에서 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힘을 여기다가 작용을 시켜주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발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역시 발력은 또 뭘로 작용하는 거예요? 외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 물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외력에 의해서 외력이 바로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되면 하중이 작용하는 그 부위에는 약간의 요 가운데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변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2장에서 뭘 배웠느냐 하면 시그마 에버리지라고 하는 걸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걸렸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스트레스를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시그마 에버리지하고 다른 값이 나올 것이고 여기 오게 되면 거의 뭐 시그마 에버리지하고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산을 해왔던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 분포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로드 디스토트 라인스 로케이티드 니어 로드 하중 가까이에 위치한 라인들을 하중이 변형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A하고 B에 해당하는 이 부분 여기에 스트레스를 분포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중이 가해졌을 때 요거하고 요 거의 그 일치하는 점에 있어서의 스트레스가 맥시멈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급격히 작아져가지고 이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스트레스 분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
그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의 또 음역을 또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이 B라고 하는 거하고 A를 비교해 보면 맥시멈이 조금 작아졌죠. 그다음에 여기 미니멈에 해당하는 부분이 약간 커졌고 그래서 약간 뭐 평균 쪽으로 많이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C라고 하는 선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보게 되면 뭐 거의 시그마 에버리지로 아주 균일하게 분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뭘 알 수가 있는지 스트레스가 걸리지 않는다.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스트레스가 걸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배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발표를 했느냐 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요 폭이 있죠. 폭. 그래서 이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점에서부터 요 폭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요 위치에서부터는 응력이 거의 균일하게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배낭이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는 시그마 에버리지는 어느 부분에서부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중점에서부터 적어도 폭 이상의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시그마 에버리지로 응력을 계산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또 의미를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자, 그렇다면 여기에 P라고 하는 힘이 지금 한 개만 작용을 했는데 이거를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이 두 군데서 작용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요거를 우리가 정력학적으로 똑같은 힘으로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하중의 위치를 바꾸겠죠. 2분의 P하고 2분의 P가 되면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힘이 걸리는 거예요? P라고 하는 힘이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센터에서부터 이 거리가 똑같다면 모멘트가 어떻게 돼요? 모멘트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하고 이 상태는 어떤 상태죠? 정력학적으로 동등한 힘계가 됩니다. 우리가 equivalent force system이죠.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경우와 이렇게 걸리는 경우는 정력학적으로는 동등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폭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배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Stress and strain produced at point in a body sufficiently removed from the region of load application. 그럼 뭐예요? 하중 작용점 영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 점에 있어서 발생되는 응력과 변형률은 이렇게 되죠. 응력과 변형률은 will be the same as the stress and strain produced by any applied loadings. 어떠한 작용 하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과 변형률과 똑같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작용 하중이냐라고 하게 되면 that have the same statically equivalent resultant. 그러니까 정력학적으로 동등한 합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are applied to the body within the same region. 동일한 영역 내에 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여기서 요 영역, 그러면 그 영역에 정력학적으로 균등한, 그러니까
동일한 여기 P라고 하는 것과 2분의 P, 2분의 P 이렇게 나눈 거 이렇게 되는 경우와 정력학적으로 동일한 어떤 형태의 하중에 대해서 그 이 요 한 점에 작용하고 있는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은 이런 경우와 똑같아질 것이다 라고 한 게 상편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 결국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점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에버리지 형태로 스트레스를 계산을 해줘도 무방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2분의 P, 2분의 P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눌 수도 있겠죠. 4분의 P로 해갖고 4개로 나눌 수도 있고 8분의 P로 해서 8개로 나눌 수도 있고 여하튼 여기에 있어서의 합력을 다 구했을 때 얘와 똑같아진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서의 스트레스와 변형률은 동일한 값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탄성 변형량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래서 elastic deformation of an actually loaded member. 그러니까 축방향으로 하중이 있는 부재에 대해서 탄성 변형량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이것은 우리가 그 스트레스의 정의하고 그 다음에 변형률의 정의에서부터 우리가 이러한 수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분의 P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A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막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균일한 막대일 수도 물론 있지만 이게 약간 뭐 이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단면이 변화하는 그러한 막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양쪽에서 힘을 이렇게 주게 되면 그때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부분이다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면적으로 이쪽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나눠주면 될 거고 또 이 점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점의 면적을 가지고 이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지고 요 힘을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A하고 여기에 A가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다를 수가 있게 되면 결국은 뭘로 나타내줘야 돼? X에 따른 함수로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를 사실상 이것도 정확하게 쓴다면 시그마 X가 되겠죠. X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그래서 시그마 X는 AX분의 P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의 예를 여기 요 그림으로 이제 그려줄 수도 있는데 아까는 여기 P1하고 여기 P2가 동일한 경우를 설명을 했던 것이고 또 뭐 더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단면이 X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이 X 길이에 따라서 또 하중이 또 이렇게 분포하는 하중으로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맨 끝에서 P1이라고 하는 힘을 줬는데 이 점에서부터 여기 이 L이라고 하는 점까지 이 막대를 따라가지고 하중을 또 작용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평형을 유지하려면 이 P2는 어떻게 돼야 되겠죠? 이제 이거하고 이거 다 더한 거하고 이거 더한 거가 서로 평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P1과 여기 P2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위치를 이렇게 딱 잘라서 X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구하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요 점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딱 띄어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에 있어서의 PX가 나오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PX를 우리가 이쪽으로 논다 하게 되면 이거 플러스 PX 마이너스 P1이 제로 이렇게 하고 PX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점에 있어서의 px가 나오면 그 다음에 요 점에 있어서의 면적이 있겠죠. 그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한 거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입실론을 본다면 요 부분에 있는 요소를 띄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x라고 하는 위치고 그 다음에 요건 아주 굉장히 작다. 굉장히 작은 폭을 띄어내서 이거를 dx라고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 면의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힘이 걸리게 되는데 여기가 아까 계산했었던 px가 걸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미소 요소를 띄어내게 되면 이쪽에서 px가 걸리게 되고 여기에는 아주 굉장히 작은 양의 분포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똑같은 px가 있어야 얘가 평형을 유지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자유물체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px가 이렇게 걸리게 되면 요 dx라고 하는 요 길이가 d 델타만큼 변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dx가 원래의 길이고 d 델타가 변형이 된 길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실론은 어떻게 정의가 돼요? 입실론은 변형량을 원래의 길이로 나눈 거죠. 그래서 d 델타 오바 dx가 x라고 하는 요 위치에 있어서의 입실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입실론 x는 d 델타 오바 dx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가정을 세우게 되냐면 provided these quantities. these quantity라고 하는 건 시그마하고 입실론이겠고 do not exceed the proportional limit. 비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비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게 왜 필요하겠어요? 훅스 룰을 우리가 적용을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We can relate them using Hooke's law. 그래서 Hooke's law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게 Hooke's law죠. 그래서 여기가 전부 이제 펑션으로 표시가 되고 2라고 하는 것만 컨스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용을 해갖고 요 것들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식이 나오게 되죠. 시그마가 a분의 p 입실론이 d 델타 오버 dx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델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변형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elastic deformation이에요. 결국 델타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델타의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d 델타를 놔두고 얘네들을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면 a 2분의 그 다음에 px가 되고 거기에 dx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델타를 구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러한 미소 길이들을 전체적으로 다 더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토탈 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길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게 이제 델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L까지 그러니까 전체의 길이가 L이니까 0서부터 L까지 A2분의 PDX 이렇게 하게 되면 델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라고 하는 게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테이퍼가 지어 있다 하게 되면 그거를 수식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될 거고 P도 역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어떤 펑션으로 우리가 표현이 된다면 그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델타가 적분에 의해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심플한 경우를 생각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면적이 다 똑같다. A로. 그 다음에 힘도 여기서 양쪽에서 P를 가해주고 이 사이에는 어떠한 힘도 가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px가 다 뭐가 돼요? 다 p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다 A가 되고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이소트로픽 머티리얼로 되어 있으니까 상수고 그렇게 되면 이거 적분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A2분의 P가 상수가 돼서 나올 것이고 0에서부터 L까지 DX를 적분하겠죠. 그럼 당연히 L밖에 안 될 거니까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단면적이 일정한 부재, 자 단면적이 일정한 부재를 0으로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겠죠? 단일, 그러니까 균일 단면의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균일 단면의. 프리즈매틱이죠. 프리즈매틱. 그래서 프리즈매틱 크로스 섹션 그렇게 하게 되면 균일 단면에 뭐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균일 단면 바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만약에 이 봉이 단면적이 일정한 부분이 요 L1만큼 있고 또 면적이 변해서 L2만큼 있고 또 면적이 변해서 L3만큼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의 델타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엘1에 걸리는 p를 가지고 a2분의 p l1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a2가 되고 길이도 바뀌었으니까 l2가 되겠죠? 그러면 a2 e2분의 p2 l2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힘이 바뀐다면 뭐 힘이 안 바뀌면 그냥 p가 될 것이고 그러면 세 번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A3, E3분의 PL, 아, P3, L3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무슨 법을 이용한 거예요? 아직 얘기 안 했었나요? 이렇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쪼개가지고 계산을 했었죠. 그래놓고 그걸 다 합치게 되면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중첩법이라고 합니다. 중첩법, 슈퍼포지션. 뭐 얘기 안 했으면 다음에 나오나? 얘기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러한 시그마하고 이러한 입실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델타를 구한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자. 우리 정력학 할 때 중첩법 했었죠? 안 했었나요? 뭐 안 했으면 우리 재력학에서는 중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 나와도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중첩법 설명이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또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이 예제를 보면 여기 지금 AB라고 하는 거가 지금 요 봉에 이 둘레를 지금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운데는 비어 있고 바깥쪽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튜브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알루미늄 튜브로. 그래서 알루미늄 튜브인 AB. 그 다음에 이 AB가 having a cross-sectional area of 400 mm square. 그러니까 단면적이 제곱밀리미터인 AB라고 하는 알루미늄 튜브로 만들어져 있다. So, a steel rod having a diameter of 10 mm is attached to a rigid collar. Rigid collar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 요거를 rigid collar라고 합니다. 근데 steel rod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막대겠죠. 이 막대. 이건 스틸로 만들어져 있는데
다이아메타는 이제 10mm고 이게 여기에 어태치 되어 있다. 그리고 패스 스루 더 튜브. 튜브를 지금 이렇게 이제 관통해서 있다 이 말이죠. 되어 있다. If a tensile load of 80kN, 이쪽에서 80kN이라고 하는 인장하중이 is applied to the load, 막대에 작용이 되어 있다면 determine the displacement of the end C of the load. 이 로드의 끝, C라고 하는 요 점의 변위를 계산하시오. 요 점이 얼만큼 이동되었는지를 계산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영수 모듈러스 스틸에 대한 것은 200기가파스칼이고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70기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릴까요? 자, 일단은 80kN 여기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봉이 어떻게 될까요? 이 봉이 일단은 인장력을 받고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지탱은 이제 여기가 이제 지탱이 될 것이고 이쪽으로 이제 얘가 이쪽으로 이제 막 늘어나려고 하는데 얘가 딱 이제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튜브를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튜브하고 얘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얘를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방해를 해주기는 할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쪽으로 인장력은 걸릴 겁니다. 봉에 그럼 봉에 있어서의 그 변형량은 어떻게 계산해요? 일단 A 2분의 PL이죠. 그러니까 이 로드는 일단은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것을 이 튜브가 지금 방해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된 거죠? 얘가 이쪽으로 지금 막 밀리려고 하는데 튜브가 딱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튜브에는 어떤 힘이 걸릴까요? 압축력이 걸리죠. 근데 얼마만한 사이즈로 걸려요? 80이 걸리겠죠?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반대 방향으로 버티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80kN을 받으면서 얘는 압축이 되니까 줄어들 겁니다. 그럼 줄어들게 되면 이 C라고 하는 점은 어떻게 될 거예요? 줄어든 만큼 오른쪽으로 더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C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의 변이는 원래 봉이 맞고 거기에 2에서 2 거기에 더 더해지게 되면 그만큼 이동을 하겠죠, 얘가. 그죠? 지금 설명한 거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설명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냐면 B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C라고 하는 점이 얼만큼 이동을 했는가, 결국 인장이 얼만큼 됐느냐를 따진 겁니다. 그래서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C라고 하는 점의 이동량은 A2분의 PL인데 여기에 사용하는 이 값은 뭐가 돼야 돼요? 스틸에 대한 이가 돼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막대에 늘어나는 양을 구하는 거니까 막대는 지금 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200기가파스칼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로드의 면적을 넣어야 되죠. 여기 제곱이 빠졌네요. 그죠?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것은 80kN이고 L은 0.6m가 돼서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B라고 하는 점이 A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얼만큼 더 이동을 했는가, 그러니까 튜브가 얼만큼 줄어들었는가 지금 그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80kN이 되고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루미늄이 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의 이 값, 70기가파스칼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튜브에 대한 길이가 여기
대입이 돼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똑같은 방향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요 두 가지를 더한 것이 전체적인 이동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복잡한 자 일단 이제 이러한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 A, B가 있고 A, C하고 B, D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 거기에 요만한 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일단 보고 요걸 한번 읽어보면 자, Rigid Beam AB 그러면 뭐죠? 강체 보 AB 그러니까 이 AB라고 하는 게 지금 강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강체라고 하는 의미는 왜 필요할까요? 이 AB는 변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AB는 계속해서 다 직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체보 AB가 rest on the two short posts shown in figure.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짧은 기둥, 두 개의 짧은 기둥 위에 이게 놓여 있다 이 말이죠. AC is made of steel. AC는 스틸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메터가 20mm고 그 다음에 BD라고 하는 것은 여기 BD라고 하는 것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름이 40mm이다. 서로 면적이 지금 다르고 재료도 다르다 이 말이죠. Determine the displacement of point F. 그러니까 요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점 요 F라고 하는 요 점에 있어서의 변위. 변위는 뭐 보나마나 아래쪽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얘가 얼만큼 이동하는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게 강체보가 아니라면 얘는 이렇게 꺾어지겠죠. 근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게 바로 리지드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요 F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If a vertical load of 90 kN is applied over this point, 이 점 위에 90 kN의 수직력이 작용하고 있다면 이때 스틸에 대한 이값, 알루미늄에 대한 이값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이게 외력입니다. 외력. 그러면은 일단 요 AB라고 하는 건 리지드 바디니까 얘는 요 모양을 그대로 유지는 할 것인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를 지점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형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이 AB에 작용하는 요점과 요점에 있어서의 힘이 나옵니다. 그럼 그 힘이 어디에 전달된다는 거죠? 여기에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전달되게 되면 이 막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또 여기도 줄어들 겁니다. 근데 힘이 서로 다르고 그죠? 힘이 서로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니까 줄어드는 양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줄어들게 되면 이 전체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될까요? 기울어지겠죠.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많이 압축되는 곳으로. 그러니까 먼저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그릴지는 모르는 거죠. 자, 그럼 일단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저게 휘어질지. 아, 휘어지는 게 아니지. 어떻게 이제 이동이 될지. 자, 그러면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가 하는 걸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지금 계산이 된 거죠. 요점하고 요점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딱 계산하면 뭐 대충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는 사람. 이건 또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걸로 하고, 자, 여기 이제 계산이 됐다고 봅니다. 60kN, 30kN이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이 AC라고 하는 거에는 60kN이 걸린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델타를 구합니다. 그래서 A2분의 PL로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힘이 60kN, 그 다음에 길이는 여기가 300이니까 0.3m, 그 다음에 지름이 아까 20mm였었어요. 그러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00기가파스칼이니까 200기가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86 마이크로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줄어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살표로 해서 아랫방향으로 0.286 정도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델타 B를 또 구해야죠. 델타 B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얘하고 유사하게 구하겠죠. 그래서 똑같은 식에 다만 면적이 다르고, 그 다음에 E가 70기가파스칼이 돼야 되고, 힘이 여기 계산했었던 30kN이 돼야 되고, L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랑 똑같이 0.3m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0.3m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나와요. 그럼 어느 쪽이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AC 쪽이 더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삼각형을 그리면, 아니 그렇죠, 이 기울어진 모양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의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F라고 하는 점의 변위를 구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 B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얘도 줄고 얘도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단은 똑같은 양만큼은 일단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얘가 더 줄었으니까 이렇게 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 A, B가 여기 AC가 있고 여기 BD가 있는데 여기서 요만큼씩은 지금 똑같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더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 아까 했었잖아요. 여기 계산한 게 얼마예요? 아까 그 마이크로 저기 그게 102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02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여기가 102가 되고 여기가 똑같은 양만큼은 그냥 또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더해져서 전체적으로 0.286이 돼야 되니까 0.184 정도 더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변위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당연히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길이는 이 삼각형에서부터 닮은꼴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 이 전체 이것 대 이거는 요것 대 요거다. 잘못했나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구한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0.102가 있었으니까 그걸 더해주게 되면 요 F점에 있어서의 변위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뭐 축하적 문제는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워낙 간단하게 걸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토션이나 밴딩에 가게 되면 이제 상당히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또 하나 보죠. 'Is made from a material that has a specific weight and modulus of elasticity E.' 여기서 specific weight가 뭘까요? 비중, 비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중이 이제 감마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빠졌네. 그러니까 비중이라고 하는 거 보통 감마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비중 감마하고 그 다음에 영스 모듈러스, 그러니까 탄성 계수 E를 가지고 있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뭐가? 요 원뿔형의 부재가 지금 아주
제너럴하게 이 값과 감마로 만들어져 있다. 지금 이 말이죠. If it is in the form of a cone having the dimensions shown in figure.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이런 콘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determine how far its end. 여기서 end라고 하는 건 이제 요점이겠죠. 요점에 요점이 how far 얼마나 is displaced due to gravity 중력에 의해서 얘가 얼만큼 이동하겠는가 하는 것을 결정해라. When it is suspended in the vertical position, 얘가 vertically 이렇게 그 걸려 있다면 걸려 있을 때 이거의 이 자중에 의해서 얘가 얼만큼 아래쪽으로 처지겠는가. 이런 문제가 그 기사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떤 걸 이용을 해서 풀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델타는 A2분의 PL입니다. 근데 A2분의 PL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A가 일정하고 E도 일정하고 P도 일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A분의 PL을 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해당이 될까요? 여기서 어떤 면을 이렇게 잘랐다. 그랬을 때 요 면적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돼 이제? AX라고 하는 거와 PX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요 어떤 X라고 하는 이쪽으로 Y니까 그럼 이걸 딱 잘라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Y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면적이. 그래서 AY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구해야 돼? 이 값은 같으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PX를 구해야 되겠죠. PX는 뭐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를 잘랐을 때 이걸 잘랐을 때 요 아래에 있는 거에 무게에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럼 뭘 구해야 돼? 부피를 구해야죠.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콘이니까 3분의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부피를 구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다가 감마를 곱하고 그죠? 거기에다가 다시 3분의 1을 곱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 부피에 3분의 1이 들어갔죠? 그러면 3분의 1 빼고 그래서 감마 부위를 가지고 여기서 무게를 계산한 것이 뭐가 됩니까? PX가 되죠. 아, 여기서 PY가 되죠. 그러니까 AY를 구했고 PY를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나요? 없죠. A하고 P만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돼? 길이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적분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죠? 0에서 L까지죠. 그래서 쫙 더 이제 인테그랄을 해주게 되면 토탈 델타가 나오게 됩니다. 다 구했죠? 자,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요 그림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오고 PY도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 AY를 구한다. 여기를 구한다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을 해서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가? 요걸 지금 우리 그림에서는 X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이면 y 대 x가 되겠죠? 그럼 어떤 삼각형을 이제 이용할 거냐 하면 여기에 지금 x를 구해야 되니까 원래 여기 l까지 가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r0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삼각형하고 얘하고 닮은 꼴이니까 거기서부터 계산하게 함께 되면 l 대 y는 여기 r0 대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식을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L 대 Y는 R0 대 X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X를 구하게 되게 되면 반지름이 나옵니다. 반지름. 여기에 해당하는 반지름이 나오죠.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파이 X의 제곱. 면적이죠. 파이 X의 제곱. 그 다음에 거기다 y를 곱하게 되면
y를 곱하게 되면 높이가 돼 높이가 되니까 이 높이를 구하게 되면 부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콘이니까 3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피는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이 부피를 갖고 뭘 구해? 무게를 구해야 되겠죠. 무게를 구하려면 여기에다가 감마만 더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PY라고 하는 게 뭐냐면 PY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여기 구한 게 이게 V입니다. 이게 V. V에다가 감마를 곱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요 수식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파이 X의 제곱이니까 아까 X 구한 것이 L 그러니까 L 분의 R0 Y였었죠. 그래서 AY는 이렇게 되니까 요 식을 이용을 해서 AY 대신에 이 식을 쓰고 대신에 요 식을 써서 대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0에서부터 L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그 콘형으로 구조물을 만들어 놓게 되면 얘가 스스로 이만큼 아래로 처진다는 뜻이죠. 아, 슈퍼포지션이 여기 바로 나오네요. 자, 4-3절에 이게 principle of superposition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중첩법 이렇게도 부르고 뭐 중첩법의 원리 이렇게도 부르고 근데 이 중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역학 전반에 걸쳐서 다 똑같은 가정을 만족시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법을 쓰는 경우가 딱 정해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두 개의 가정을 만족시킬 때만 중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거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중첩법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답이 틀린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두 가지 가정을 보게 되면 일단 여기 뭐 써 있나 한번 보죠. It can be used to simplify problems having complicated loadings. Complicated loading 하면 뭐예요? 복잡한 하중. 복잡한 하중. 뭐가 복잡한 건가요? 하중이 여러 개 있는 경우를 지금 복잡한 하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사장에서 할 때는 이 복잡한 하중이 전부 뭐겠어요? 다 축하중입니다. 축하중이 여러 개가 가해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Complicated loading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뭐 복잡한이라고 할 것도 없고 여러 개의 하중을 갖고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에 it can be used 적용할 수 있다. This is done by dividing the loading into component. 그 하중들을 컴포넌트로 분리함에 의해서 행해진다. Then 그러니까 이 하중을 컴포넌트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분리하고 그 다음에 algebraically adding the result. 그 나온 결과들을 그냥 수치적으로 더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얘는 들었었죠, 아까. 이 단면적이 서로 다른 거 세 개가 있고 하중이 서로 다르게 걸려 있을 때 그때 토탈 그 변형량은 어떻게 구했냐면 따로 계산을 해갖고 붙였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중이 여러 개가 작용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씩 작용하는 문제로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서 나온 결과를 단순히 더해만 주면 원래의 문제의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떠한 가정이 필요한가? 이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the loading must be linearly related to the stress or displacement. 자, 이게 뭐죠? 하중이 응력 또는 변이에 관련해서 선형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중이 응력과 변이에 선형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선형적인 관계가 뭐예요? 자, 수학에서 선형적으로 얘가 관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뭘 그립니까? 직선을 하나 그리죠. 그러니까 1차식이란 뜻이죠. 1차식. 자,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를 한번 봐요. 시그마가 a분의 p다. 델타가 a2분의 pl이다. 자, 여기에서 이 스트레스가 하중에 지금 1차식이에요? 2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델타가 하중에 대해서 1차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그마, 그러니까 이 피하고 이 시그마하고 델타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선형 관계에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로 선형 관계에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The loading must not sufficiently change. 충분히 변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하중이 충분히 변화시키면 안 된다. 뭐를 변화시키냐면, the original geometry. 원래의 기하학적인 조건을 변화시키면 안 된다. 또는 configuration of the member. 멤버의 configuration. configuration을 뭐라고 번역하죠? 뭐 형상? 뭐 모양? 아니면 상태?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형태나 원래 있었던 기하학적인 그 형태를 여기서 충분히 변형, 이상하죠 말이. 충분히란 말보다는 지나치게, 그죠? 지나치게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문제를 풀고 싶어. 이게 설명하기 가장 쉬운 게 굽힘이기 때문에 지금 굽힘의 그림을 그린 것뿐인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P를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P1과 P2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모양하고 여기에 있는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P라고 하는 것은 P1 플러스 P2예요. 그러니까 하중은 같아. 여기 P1하고 여기 P2를 더해주게 되면 원래 힘하고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보의 길이가 여기는 D인데 여기 D1하고 D2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하고 이 그림은 같은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이게 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P1하고 D1 곱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의 모멘트죠. 이 점에 대한 모멘트. 그 다음에 이 점에 대한 모멘트. 그러면 요 점에 대한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P 곱하기 D가 되죠. 근데 요거 두 개를 합친 것과 이것이 같아야 같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더해가지고 서로 같지 않다면 같은 문제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자, 여기에 P가 P1과 P2와 같고, 여기에 있는 D가 D1하고 D2하고 같고, 여기에 있는 모멘트의 합이 여기에 있는 모멘트의 합과 같다라고 할 때 중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 자, 이러한 보가 있는데 여기에 P가 이렇게 뭐 이 그림이 훨씬 나아요. 여기가 P1, 여기가 P2 이렇게 있을 때 요 문제는 어떻게 풀 수가 있는가? 지금 나눠서 요로 P1만 작용하고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P2만 작용하고 있는 문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변형되는 요 변형량을 델타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변형되는 양 델타 1하고 여기서 이렇게 변형되는 양 델타 2를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중첩법이에요. 이게 중첩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있는 그림을 우리가 조금 더 과장되게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P1이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요 델타 1이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너무 많이 휘게 되면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휘게 되면 P2가 어디 와야 돼요? P2가 여기 와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될 때는 중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변이되는 양이 다 똑같은 위치에서 변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두 가지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이 만족이 되게 되면 우리가 중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중첩법을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재료역학은 무조건 다 중첩법 쓰면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문제가 나오면 중첩법을 다 풀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그 밑에다가 중첩법을 쓰게 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딱 써놓으면 가만히 있어. 그런 것도 있었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 4절에 가서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